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정치를, 그리고 선거판이 이제 막판에 이르러서 서로 간에 이전투구, 진흙탕 싸움, 이거 벌이게 되면은 입이 아주 시궁창이 되지요. 그런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말들을 보면은 이건 시궁창 정도가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오히려 교양 있는 도시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 민주당 소속 후보들의 작태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것을 어떻게 비판을 해야 될지, 이런 이야기를 옮겨야 될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걸 비판하면서 눈과 입이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이 정도입니다. 오죽하면 한동훈 위원장 입에서 이재명, 김준혁, 양문석, 이 쓰레기 같은 말을 들어봐 달라라고 했겠습니까? 지금 이런 사람들이 어엿한 당 대표, 뭐 후보가 되어서 지금 우리 유권자들에게 표를 달라고 이 시간에도 길거리와 광장을 누비면서 마이크를 잡고 있을 겁니다. 방금 전에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경기도 부천에서 유세를 했습니다. 지금 부동산 의혹 막말 논란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대응을 놓고서 쓰레기 같은 말을 한다.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할수 있는 그 최대치의 어떤 비난, 내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말보다 더 점잖은 말을 찾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양문석, 경기도 안산갑, 여기에 출마를 했는데, 양문석, 노무현 전 대통령을 뭐, 불량품이라고 그러고, 또 뭐, 매국노라고 해가지고, 크게 물의를 빚었었는데, 그 사람이 서울 잠원동의 아파트 41평짜리 사기 대출을 했다라는 게 지금 그 의혹이 불거져 있고 여기에 적절한 해명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딸 이름으로 사업을 한다. 그래서 11억을 빌렸는데 그 돈을 알고 보니 사업을 하기는커녕 집값으로 쓴 것이 아니고 집값으로 쓴 것이 아니냐. 그리고 딸은 뭐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갔던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건데요. 더더군다나 오늘 충격적인 것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김준혁이라고 경기도 수원 정의 민주당 후보로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정신대 위안부 할머니하고 섹스를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는요, 정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에서 어느 타락한 선거에서도 이런 말로 우리 전직 대통령과 고인이 된 그분을 이렇게 욕보이는 이런 유세를, 이런 내용의 말을 한 사람이 버젓이 그것도 경기도에 도청 소재지가 있는 수원 후보로 출마를 하겠다는 말을 할 수가 있겠는지. 그런데요,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문경 초등학교에서 교사를 잠시 한 적이 있는데, 이 김준혁이 나는 꼼수다라는 이제 방송에서 김용민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겁니다. 김용민은 어떤 사람이냐? 미국 여성 국무장관인 콘돌리자 라이스를 강간해서 죽이자 해가지고 그때도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던 사람이 김용민이라는 사람인데 이 김용민하고 이번에 경기도 수원청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김준혁이 이런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김용민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위안부, 한국 위안부하고 섹스를 했을 것이다. 그 말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문경 초등학교에서 박정희가 선생할 때도 학생하고, 라고 마치 운을 떼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김준혁이 그 말을 이어받아서 뭐라고 하느냐?
당시 초등학생이라고 해서 어린 학생이라고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고 신문자를 배우러 온 나이 먹은 학생도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하고의 관계도 분명히 있었던 거죠. 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은 이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초등학교 교사를 잠깐 할 때그 초등학교 여학생하고 섹스를 했다는 말을 마이크 앞에서 공공연히 했던 자인 겁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이재명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아서 경기도 수원 살고 계시는 유권자들에게 표를 달라고 이 시간에도 아마 수원 시내 길거리와 광장을 누비면서 마이크를 붙잡고 호소, 읍소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말을 떠올리면서 비판을 하자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입이 덜덜덜 떨렸겠지요. 먼저 사기 대출을 한 양문석 후보를 향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사람들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우리 같은 선량한 시민들에게 법을 지키라 해놓고 모든 고통을 감내하라면서도 뒷구멍으로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김준혁 후보, 민주당 후보입니다, 물론. 심지어 초등학생을 성관계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저는 초등학생을 성관계 대상으로 얘기했다고 그래서, 어? 그러면 남자 쪽은 누구를 말하는 거지? 했더니 그게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이게 인간들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서 홍동훈 비대위원장이 떨리는 음성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말이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말입니까? 정말 이번 총선 그 자체로도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가, 우리 국민의 성정이 얼마나 피폐하고 타락한 그런 정말 시궁창 속으로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놓여 있는가? 이건 총선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총선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런 사람들을 정리하지 않을 것이다. 후보 등록 취소 안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는 더하지 않는가? 이재명 대표가 자기 형수에 대해서 한 말을 들어봐 주십시오. 라고 떨리는 음성으로 유권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방송 공유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이재명의 그 날카로운 음성으로 자기 형수에게 전화에다 대고 했던 욕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안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그 욕설을 듣는 순간 너무 놀래서, 정말 너무 놀래서, 그 자리에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서고 내 자신을 어떻게 주체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자기 형수의 성기를 지칭하는 말도 아주 쌍스러운 그세 글자로 된 성기를 지칭을 하면서 그것을 쇠꼬챙이로 어찌어찌 하겠다. 이런 욕설입니다, 여러분. 제두 번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입으로 이런 욕을 하기는커녕 평생 살아가면서 자기 귀에 이런 욕설이 들리는 경험조차도 절대 해볼 수 없는 그런 욕설입니다. 그런 욕설입니다. 오히려 그 정도의 욕설이기 때문에 이른바 점잖은 언론, 신문, 방송에서는 도저히 이것을 시청자와 독자들께 들려드리고 녹취한 내용을 보여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홍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준혁,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초등학생 섹스, 유안부 섹스. 이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재명의 이 쓰레기 같은 말들,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여러분 위에 군림하면서 머릿속에 집어넣고 정치로 구현할 철학일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가 온몸이 덜덜덜 떨리는 것은 이번 총선에서 여당, 야당이 뭐 국회의원 한석을 더 차지하고 덜 차지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만약 금패지를 타게 될 경우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의정 의사당에 나와서 어떤 말을 입 밖에 꺼내게 될지, 그때 우리 국민의 전체적인 정서와 우리나라의 품격과 수준은 또 얼마나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고나야 말지.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예전에 채널A 사건 때 내가 공격받을 때 녹취록 나온 말을 들어봐 주십시오. 다소 거친 말을 해도 여러분의 생각과 기준에서 벗어나는 생각과 말을 한 것들이 있었습니까? 정치를 뭐같이 하는 사람들을 경멸합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가치는 개가치라는 말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흥분했던 것 같아요. 정치는 죄가 없습니다.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이제 이랬는데, 그두 번씩이나 개같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기에는 민망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정치를 뭐같이 하는 사람들을 경멸했다. 이랬더군요. 한동훈 위원장, 나는 잘못한 게 나오면 미안하다고 하고 반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수준으로 넘어서면 정치를 그만두고 내려올 것입니다. 이 쓰레기 같은 이재명 대표와 김준혁 씨의 말할, 그 양문석 씨 말한 그 쓰레기 같은 말들을 정말 불편하지만 들어봐 주십시오. 삐 소리가 나오는 말을 하는 사람은 정치에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동훈 위원장,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 배우자 다단계 업체 거액 수임 논란을 언급을 하면서,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했기 때문에 만약 정치에 발 들여놓지 않고 변호사를 했다면, 서울중앙지검장을 했는데요, 만약 한동훈 위원장이 지검장을 했다면, 박은정 기준으로 본다면 아마 한 천억쯤 긁어모았다고 할 것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튼 법조인으로서, 튼 검사 출신으로서, 튼 검찰 선후배 관계 속에서 너무나 기가 막혔던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박은정 검사와 이종근 검사, 그 부부에게 하는 말입니다. 세상 최악의 전관 예우 사안이 드러나고 나서 국민 분노가 들끓고 있는데, 조국 혁신당은 전관 예우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제 160억만 안 넘으면 된다라고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검사장을 그만두고 얼마 있다가 한 건에 22억 당기는 정도는 괜찮다고 합니다. 조국 당이 정치의 전면으로 서면 이게 뉴 노멀이 될 것입니다. 평생 검사로 살아본 나, 이 한동훈도 그런 숫자의 변호사비를 땡긴다는 이야기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 돈은 다단계 피해자의 피 같은 돈입니다. 그렇습니다. 1조 1000억대 10만 명그 피해를 준 다단계 주범을 변호하면서 변호사비를 한 몫에 22억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 22억이 어디서 나온 돈이냐? 결국 다단계의 피해자들의 나온 피 같은 돈 아니냐? 그러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합니다. 다단계 범죄는 살인입니다. 살인. 조국 대표 일가의 수사는 사실 과도하게 됐다기보다는 당시 권력, 문재인 정부의 권력에 눌려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더 많습니다. 조국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자기네들이 마치 뭐라 그러죠? 도륙을 당했다고, 자기 일가가 일족이 도륙을 당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마치 윤석열 그 검찰에 의해서 철저하게 압박을 받은 것처럼 그러고 돌아다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하느냐? 아니다, 정반대다. 오히려 수사를 하지 못한 부분이 더 많다. 왜? 문재인 정부 때문에. 그러면서 조국한테 말합니다. 조국은 50억이 넘는 자산가다. 나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나라 빚은 안 갚고 있습니다. 왜 운동하고는 내놓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국은 내놔야 될 돈이 있습니다. 운동, 학원, 청산해가지고 그거 다 기부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말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기는커녕 서울대학교 로스쿨 퇴직금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그래서 뭐 소청심사위원회 지금 내가지고 원래 파면됐던 걸 해임으로 올려놓고 그것도 억울하다고 서울대학교를 대상으로 행정소송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퇴직금 절반밖에 못 찾았는데 뭐 전액 다 찾고 그것도 또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전액 플러스 알파를 더 찾으려고 그러는지 아무튼.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 조국 대표의 조국혁신당은 정치를 통해 협력을 실현하려 하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조 심판을 강조 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는데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초등학생과 섹스를 했고, 일제강점기 때 한국정신대 위안부 소녀들하고 섹스를 했다는 그런 김준혁, 김용민 이들의 쓰레기 발언이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지요? 어디로 끌고 갈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